민주당 소속의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상임위원회를 일부 조정하고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8명이 한자리에 모여 임기 첫 일정을 시작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 초선 7명에 재선 1명. 중진이 없다는 우려를 하나로 뭉쳐 대응하는 방식으로 털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8명의 의원들이 일치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 호남의 목소리가 되어서 지도부에게 아주 크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모여 조율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도 지역 현안을 고려해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8명이 지원한 상임위 가운데 광주의 핵심 현안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다루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없다는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문체육 국방이 없으면 지역 현안을 어떻게 챙기느냐 이런 비판의 말씀이 있어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군공항 이전을 지원할 국방위원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안 개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구처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옮기는 통합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국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생기고 예타 면제조항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원외 인사의 출마를 막을 생각은 없다며 다만 의원들끼리 경쟁은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